오늘은 신한금융투자 서면 PWM 라운지 이호성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성 연구원입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한번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주목할 종목은 카카오뱅크, 플래티어, 천보 3기입니다. 네, 어제 참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존재감을 보였던 종목들인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어떤 종목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첫 번째 종목은 플래티어입니다. 지금 같은 장에서는 아무래도 시장에서 관심을 받는 종목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플래티어는 이제 커머스 마케팅부터 디지털 전환 통합까지 이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 전문 기업이거든요. 대표적으로 현대자동차, 동원 F&B, 삼성카드, 신세계 홈쇼핑 등 한 90여 개 대기업 사이트에 한 커머스 플랫폼을 현재 구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한 50억 건 이상의 이제 고객 데이터가 나오는데 이것을 이제 AI로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는 또 새로운 마케팅 플랫폼을 제공하는 쪽으로 사업을 현재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핵심적인 것은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존 기업들 같은 경우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디지털 전환 자체가 조금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기존 전통적인 전통 산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와 관련된 수요가 굉장히 많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이러한 디지털 전환을 추진을 하려면은 동사가 제공하는 디지털 플랫폼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커머스 관련해서도 성장세가 굉장히 크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 자체가 이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한 16% 성장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에 맞춰서 실적 성장도 좀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3기인데요. 어제 좀 강력한 시세를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우선 실적이 이제 매출이 1,57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8% 늘어났고 영업이익은 116억으로 흑자 전환했습니다. 4분기, 2020년 4분기, 올해 1분기, 올해 2분기까지도 역대 분기 매출 최대 실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는 특히 영업이익까지 흑전하면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자동차 부품용 알루미늄 다이캐스트 부품 만들고 있었는데 2017년, 18년에 이제 LG화학이랑 LG전자로부터 관련된 이제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부품들을 본격적으로 만들기 시작했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현재 이제 기존에 현대차 중심의 이제 밴더였다라고 하면 이제는 LG그룹의 서플라이 체인에 포함이 되어서 이제 거기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나온다고 할 수가 있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LG그룹에서 LG 마그나가 출범했다든지 LG 에너지 솔루션이 증설을 한다든지 전기차 배터리 관련 부품이 이제 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부분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향후 성장성 또한 굉장히 크게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